아프리카 TV 인기 BJ 김민교가 최근 여자친구와 결별을 알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민교는 결별한 여자친구와 무려 9년을 사귀었었고 팬들 사이에서는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었기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J 김민교는 아프리카 TV,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며 리그 오브 레전드를 주 콘텐츠로 하는 인기 인터넷 방송인이죠. 그런데 지난 11일 BJ 김민교가 자신의 방송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여자친구와의 결별 소식을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김민교의 결별설은 같은 날 BJ 박사장의 방송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당시 박사장은 오랜만에 헤어진 지인과 만났다. 한 명은 여자친구와 9년 사귀다 헤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시청자들은 김민교 아니냐? 라는 반응이 빗발쳤고 박사장은 공지사항을 통해 얘기하겠다며 급하게 방송을 종료해 김민교 결별설에 대한 의심을 더욱 키웠죠. 이후 결별설 해명 요구에 김민교는 방송을 켜 그동안 휴방 이유가 가정사라고 말했지만 사실 헤어진 것이 맞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서로 얘기해본 결과 인스타가 알려져 악성 DM이 오는 경우가 있었다. 또 휴방하면 여자친구에게 피해가 더 클 것 같아서 헤어지게 됐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어차피 말했어야 하는 건 맞지만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며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박사장 사람 아니다라며 미리 언급한 박사장에 대한 원망감을 살짝 드러냈습니다. 끝으로 김민교는 4월 중순쯤 복귀할 것 같다라며 쉬고 난 후 열심히 방송하겠다라고 다짐했는데요. 바로 하루 전 BJ 깨박과 별이도 결별 소식을 알려온 터라 네티즌들은 벚꽃 시즌인지 이별 시즌인지 헷갈리네. 9년 사귀었는데 어떻게 헤어지냐. 난 100일 사귀다 헤어져도 힘든데 힘내세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